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의 노동인력 순유출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단신으로 떴네요. 4년간 22만 명이 빠졌네요. 이 22만 명이 대부분 30대 40대의 사회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걱정 없습니다. 중국이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떠난 사람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 채우면 되니까. 홍콩이 지난해 노동인구가 377만 6,300명으로 집계돼서 전년 대비 9만 4,100명이 줄었다.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큰 폭이고 홍콩에서는 2019년 이후에 반정부 시위와 국가보안법 시행,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 등으로 인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4년간 홍콩 노동시장에 사라진 순유출 인구는 약 22만 명이다. 홍콩이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콩 통제에 만족한 시진핑,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여러분들 행정청장인 존 리에게 따로 인사했다. 3년임 시진핑, 홍콩 일국 양제 실천 견실이 추진해야. 시진핑 올해 양에서 홍콩 공안 금융 업무 다 장악한다. 이게 이제 올해 2023년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후해가지고 나온 외신들을 대부분 전한 한국 기사입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숨이 탁탁 막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도 참 복받은 것은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영어 활용이 원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결심하면은 그냥 세계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영어가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권 국가 이름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 좀 고생스럽지만 영국이든 캐나다든 뭐 호주든 어디든 가면은 그냥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불편이 없이. 예. 홍콩은 훨씬 더 앞으로 이제 통제에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자식을 둔 부모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본인이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홍콩에 한 35세에 아이를 두 명 둔 가장이라면 어떻겠냐. 저는 떠났을 것 같아요. 저는 미련 없이 떠났을 것 같습니다. 예. 영어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 가가지고 예.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그런 문제를 생각한 거죠. 국가의 체제가 바뀔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도 홍콩 사람들은 선택권이 넓은 겁니다. 영국에서 이런 폭넓게 영주권도 이런 데 제공을 했고 또 영어가 통하니까 영어가 통하니까 뭐 확실한 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통치하고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민생을 개선할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 중 공산당들이 여러분들 핵심 인물들이 이야기한 걸 보면 다 여러분들 뭐죠? 말이 거짓말 같아요. 시진핑 주석과 중국 지도부는 일국 양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시민들이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홍콩의 여러분들 해외 이주가 되면서 홍콩의 금융 부분에 예,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 내용이 나오는데, 홍콩의 비즈니스맨들이 노동력 여러분들 공급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휴먼 리소스라는 잡지에 홍콩 비즈니스맨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홍콩 시민들이 이민을 선택함으로써 해외 인재 유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지금 노력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계층이 어느 계층인가 하는 여러분들 홍콩 사람들 가운데 30에서 39세 이게 67% 그리고 40에 49세 이게 52%입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49세까지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예, 대부분 여러분들 이민자 중에서 가장 많다는 거죠. 나이 같은 사람들은 나가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힘들고 예, 아이를 한참 키우시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떠나는 나라가 원래 여러분들 식민지배를 했던 영국입니다. 영국이 83%, 캐나다가 25%, 호주가 23%, 미국이 5%, 예, 유럽이 8%. 대개 영미권이죠. 그래도 홍콩 사람들은 영어가 능숙하니까 어디 가서 사는지 문제가 없고 비교적 미국은 여러분들 이민의 영주권을 얻기가 쉽지 않은 나라고 영국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주권을 이렇게 발급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을 겁니다. 예, 그럼 캐나다나 호주는 미국보다 좀 영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낮죠.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예. 그 이런 나라 캐나다 미국 뭐 호주는 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옅은 나라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에 비해 가지고. 예. 가장 여러분들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30세부터 4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다음 이제 흥미로운 걸 보니까 왜 나가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가냐 물으니까 57%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은 뭐 본능적으로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니까 그다음에 예,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의 변화 45% 그다음에 홍콩이 좀 좁고 그러니까 더 높은 그런 삶의 질 27% 이 두 가지가 압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뭐 정치적인 이유란 것은 체제가 바뀌는 거니까 체제가 바뀌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홍콩 사례를 보는 것은 이제 어떤 국가의 체제가 바뀔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적인 거죠. 시사적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떠나기가 힘들고 예, 젊은이들 가운데 영어가 이렇게 원숙한 사람들은 그냥 예, 결정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 떠나는 거죠.